또 있어요? 또 있어? 이번에 류현진 선수가 런닝맨에 함께 출연하고 싶은 게스트 한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. 오와. 저도 또 처음에 런닝맨 시작했을 때 또 미국 아 그렇지 가기로 했었잖아요. 그지 그지. 그래서 올해 또 이번에 진출을 목표로 유격수로는 처음으로 최초로 40 홈런을 기록한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넘어섰습니다. 메이저리그 진출을 눈앞에 둔 강정호 쟁탈전의 미국 진출 피츠버그였습니다. 그래서 올해 또 이번에 진출을 목표로 진짜 강정호 진짜? 와 진짜? 아 진짜? 이현우 소독이 있네. 강정호 선수입니다. 예! 우리 그 국내 프로야구 사상 타자로는 메이저리그의 첫 그죠. 진출하시는 거죠. 직행으로 간 건 처음이죠. 예. 근데 강정호 선수 깜짝 놀랐어요. 이 TV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막 오리오리해 보였는데. 예. 그러니까. 우와 허벅지. 꼬마야. 허벅지. 우와. 저. 야구 선수들이 다 크시니까 좀. 네. 꼬마구만. 꼬마야. 이 앞에서나 이렇게 저쪽까지. 꼬마 세명이가 꼬마야. 오늘 부탁인데 얘 좀 매다 꽂아. 오늘 할 수 있겠다. 아 기억 안 나? 오늘 할 수 있겠다. 아 진짜 괴물 투수가 우리 괴물 타자가지고. 예. 왜냐면 현진이도 메이저리그 우리가 보냈거든요. 러닝맨 찍으면서 결과를 받았을 때. 말 다시 듣지 말고. 이제 3년 전에 그때 저도 현진이 결과 보면서 기억이 나거든요. 간다고? 뭐. 어? 야. 메이저리그 코스 시즌 결정. 어 진짜로? 지금 지금. 야. 어 진짜로? 와 대박. 와. 약발 걸어 그랬었네. 강이다. 오늘 그 진짜 강정호 선수가 이제 그 얼마나 되나요? 팀이야. 야. 와. 진짜 가고 싶은 거 알 거예요. 와 떨린다 떨린다. 무슨 대학 원서는 것도 아니고.